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뉴스 3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첫 번째 뉴스. 아, 요즘 금값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저희 야, 몇번 나왔었는데 드디어 KRX 금거래소에서 네. 사상 최대 거래가 나왔군요. 예, 그리고 1,900달러를 훌쩍 넘어섰어요. 국제금시세가, 네. 온스당. 근데 이 거래가 폭발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 같은 거 보면 20, 30대가 금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돌잔치 이런 거안 하잖아요, 거의. 네네네. 그럼 이제 저도 안 했고. 돌잔치를 갈 때 제 생각에는, 제 기억에는 네. 금 한 돈짜리 그 가락지라 그러나 반지 있잖아요. 아, 돌반지? 네, 그걸 이제 네. 뭐 인디안 핑크라 그러나 그 분홍 색깔 그 저기 깍에 네네네. 담아가지고 그 갖다 분홍색. 분홍 색깔이지 않았고 그 맞아요. 정금당 그래가지고 네. 갖다 주면은 그렇게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뭐산게뭐 10만 원 안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그래서 이제 이 뭐라 하지 이게 부주금이라 그러나 이제 네. 그걸 10만 원으로 하는 것보다 금 네, 한 돈짜리 반지가 더 쌌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1g이 그 얼마냐? 이게 1g이 7만 몇천 원이 돼버린 7만 한 거예요. 7천 원 네, 7만 됐거든요. 7천 원 됐는데, 그러면 한 돈이 얼마입니까? 한 돈이 3.75g? 3.75g이에요. 그러면 네. 어바웃 뭐 이게 제조 원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상자 가격에 해가지고 한 4배 칩시다. 네.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 내 재산이 한 10억이 있는데 내 재산이 한 5억이 있는데 어쩜 뭐 많은 분들은 내 100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금 가격으로 치면은 여러분들 자산이 네. 금으로 이렇게 치환한다 그러면은 네. 3분의 1 토막됐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은행에 거의 모셔뒀으면 그렇죠, 그죠?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이라는 게참 어마어마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KRX 금 거래가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1g당 가격이 저 4.76%가 어제 올라가지고 77,460원으로 어제 거래가 이제 끝났는데 이 거래량이 말이죠. 어제 그 KRX 금시장, 이 KRX 금시장 한국 거래소에서 하는 거죠. 482kg으로 2013년 3월 시장이 처음으로 열린 이후에 시장 개설 이후에 최대치예요, 거래량이. 482kg. 예. 네. 예, 거래한 걸총 합쳐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전까지 가장 많았던 거래량을 기록한 게 언제냐면 1월 8일인데 272kg이거든요. 근데 어제 폭발해 버린 게 480. 아, 이게 보니까 아, 이제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추격 매수 심리가 예? 그리고 이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는 예를 들면 사자가 많아서 이제 촉발된 거지만 어떤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팔아야 생각하는 되겠다. 분도 있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거래 대금 기준으로는 7월 24일 날 182억 원으로 이날 거래 대금이 두배 이상 기록된 그러니까 371억 원을 거래했거든요. 네. 야, 그러니까 이게 야, 이렇게 올랐는데 예를 들면 국제 금시세가 뭐 전에 기억나시죠? 오건영 팀장 뭐 박종훈 부장 뭐 이런 분들 나가서 뭐1,700 이상에도 사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1,900달러 넘어가 버리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예를 들면 코스닥의 개별 종목 뭐 두세 배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방도 열려 있는데 이거는 거의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야, 금에 투자하는 그 노력을 가지고 네. 좋은 기업을 찾으면은 저는 훨씬 더 수익이 좋을 텐데라는 생각. 저는 한 번도 이 국제 원유를 제외하고 상품 시장을 해보신 적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국제 이제 원유는 정프로한테도 제가 할 때마다 공시를 하거든요. 공시를 공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은 사실은 뭐 그런데 이건 어떻게 뭐 경향성이니까 기억나시죠? 네네 얼마 알고 있죠. 공시하겠던 게? 그때 20아아 10불이 마이너스 10불 10불 아 마이너스는 아니었나 네, 그때? 10불 정도, 10불. 근데 어쨌든 금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이 자산 가격 인플레이션 기에 달러의 훼손, 화폐의 훼손이라 그러잖아요. 타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기에 들어와 있어요, 분명히. 왜냐하면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으로 연준에서 사실
2008년, 2009년부터 10년 동안 분기 한 3조 달러 되거든요. 네. 그 3조 달러 about 된 유동성을 지금 두세 달 만에 푼 거니까 금 가격이 사실 이론적으로 안 오를래야 안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 유동성 그 어떤 팽창기에 금 시세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2000달러, 지금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 아, 골드만삭스네. 예. 어쨌든, 세계 IB의 유수한 IB들이 대부분 아, 2000달러는 무조건 넘습니다라고 리포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어떤 금에 대한 투자가 유력하죠. 그런데 수익률이라는 관점, 거래 비용이라는 이런 뭐 수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손이 잘 안 나가요. 예, 그러나 예, 정말 유동성이 많은 분들, 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이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거는 금을 사실 때는 굉장히 그 어떤 목표가를 정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표가? 네, 금을 장기 보유해가지고 뭐 가치 투자한다. 이거 헷갈리지 마십시오. 금의 소유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돈을 보관하는 거죠. 네네네. 네, 이자보다 더 나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금 투자를 하셔야지 아, 금을 장기적으로 보유해가지고 내가 뭐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금은 그러니까 좀 오를 때 예. 시작해서 오르기 시작할 때 사서 오르기 끝날 때 대충 팔아야지. 팔아야죠. 팔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자산이에요. 아. 예. 근데 우리 존리 선생도 존리 대표님도 그러지만 또 워런 버핏 선생님도 그러지만은 정말 좋은 기업은 가치를 창출하거든요. 계속해서. 예. 네. 그리고 배당도 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정말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기업 가치라는 게 계속 이렇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향유해 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오르고 내리는 자산이라는 거는 네. 분명히 여러분 좀 생각하시고 투자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예전에 광고했던 센골드 거기서 거래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죠. 네. 그건 네. 뭐 잔돈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네. 자, 첫 번째 뉴스 금 관련 소식 전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야, 무섭습니다. 이 회사 SK그룹사가 지금 시총 4위까지, 아, 4위에서 2위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룹으로 그렇다는 거죠. 전체 합쳐보니까. 뭐, 그룹이라는 그룹.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네. 기업 집단이라고 우리가 법적인 용어는 쓰는데, 삼성 그룹이 뭐 탁월한 1등이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삼성 전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SK 그룹이 요즘 이제 저도 어제 누구하고 얘기를 하면서 박세익 전문가 얘기를 하면서 야, SK 그룹 참 대운이 들었나 보다. 하는 것마다 이렇게 잘 되나? 근데 이 하는 것마다 잘 된다는 표현이 바꿔보면요. M&A를 잘한 거예요. 네. 2012년에 이제 거래를 종결했던 SK 하이닉스. 야, 근데 진짜 싸게 샀죠? 엄청 싸게 샀죠. 네. 그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한 이후에 네. 그 다음엔가 제가 기사 그 이제 경제뉴스 브리핑을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야, 오래 번 돈으로 저거 다 사버렸네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몇 년도 얼마인지는 몇 조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게 샀는데 제가 왜 그 M&A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M&A가 대니 많이 할 때 아프리카 출장을 한번 간 적이 남아프리카 공항에 네. 출장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 그 행사 진행하는 분이 SK그룹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주재원이 공항으로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하니까 아 걱정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회장님이 저기 자꾸 뭘 사요. 그때 아마 옥중에 계셨나 그랬을 텐데 아유 하이닉스 저 골칫덩어리를 산다고 제가 그 기억이 선명하게 나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룹 내에서도 엄청 반대를 했고 세간에도 야 SK그룹이라는 게 뭐 내수 SK텔레콤이니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 저 제조업을 해가지고 수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DNA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완벽하게 성공을 해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시가총액으로 2위를 한다. 이런 거는 자, 보십시오. 2011년 말 하이닉스를 인수를 하기 전 시가총액이 SK그룹의 시가총액이 50조였거든요. 네. 근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136%가 성장해 시가총액으로. 근데 보십시오. 2011년 말에 우리나라 주가지수나 지금 주가지수나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아, 그때도 아니죠. 2000포인트 거기서 아, 박스피니까. 네. 근데 삼성그룹이 115%, 이건 삼성전자나 삼성쌈바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전체 그룹사에서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탁월하게 1등인데, 당시에는요, 현대차그룹이 129조였고, LG그룹이 68조였단 말이에요. 현대차그룹의
사실 절반도 안 됐고 LG그룹의 3분의 2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차그룹은 그때 뭘 했냐면 SK가 하이닉스를 인수할 때 삼성동 땅을 샀단 말이에요. SK가 하이닉스 산 대금에 몇 배나 주고.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뭐 지금은 뭐 그 삼성동 복합개발해서 자산이 못 사니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벌써 10년 가까이 된 시간 동안에 그 돈을 글로벌 M&A나 국내 기업의 유망한 산업에 투자를 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어떤 자산의 그 최준철 대표가 그러잖아요. 자산의 배치가 중요하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 하시는 분들도요. 네. 아까 금 얘기도 했지만 어떻게 자본을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돈이 아니라고 생각, 주주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위 뭐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네. SK그룹이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뭐 엄청난 이제 히트를 치고 또 어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백신에서 뭐 빌게이츠가 뭐 서한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자, 굉장히 유사한 연결고리가 있죠. 삼성 반도체, 삼성전자로 덩치를 키워가지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했잖아요. SK 하이닉스로 덩치를 키워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또 바이오 산업 그리고 CMO라는 걸 한다는 거. 어제 네. 아, 어제 이다솔 차장이 굉장히 시사적인 얘기를 했는데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거죠. 바이오를 바이오 제약을 위탁 생산해서 납품을 하는 네, 네. 그 회사를 만든 거예요.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바이오 사이언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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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게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DNA가 같다는 거예요. 그 수율, 정교하게 뭘 만들어서 납기를 지켜서 대량 생산하는. 네. 아, 반도체처럼. 네, 반도체하고 네. 비슷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손은 누가 키우나. 어제 주제가 그거였죠. 아, 어제 그거 보셨어야 돼요. 아, 그거 한번 보십시오. 네. 소를 키우는 기업에 집중하라. 그게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CMO. 이것도 위탁 생산이라고. 네네네. 근데 삼성그룹과 SK그룹이 거의 같은 궤적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실 때 어떤 그룹사에 투자하실 때 한번 보십시오. 그 그룹의 디시즌 메이킹, 이 의사결정이 몇몇 현명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그 그룹에 그냥 투자하십시오. 네, 한동안 갑니다. 그 추세가. 네네네. 네, 직전 10년 동안에 가장 좋은 결정을 한 그룹 하나를 꼽으라면 SK그룹이에요. 왜냐면 하이닉스 샀죠. 실트론이라고 웨이퍼 만드는 회사도 그 골치 아픈 걸 샀는데 그때부터 잘 되는 거예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SK그룹의 약진이 어느 정도까지 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A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탁월한 결정과 실행을 한 그룹이고 그것이 주주들한테 8년 동안에 136%의 주가 상승이 있었다. 그룹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증권 같은 거 버렸잖아요. 네, 잘 안 되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결과물이 주주한테 돌아갔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이 정도는 뭐 운보단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반복된 운은 이제 실력이라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코로나19에 또 반가운 소식인가 싶은데요. 이 모더나가 세계 최대 규모 그 코로나19 백신 3상에 지금 이제 네. 도입한다는 거죠. 자, 1상 이상에는 뭐 몇백 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네.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모더나가 이제 3만 명에 해당되는 미국 내 89개 도시에 3만 명의 건강한 피실험자를 대상으로 3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은 소금물을 투여하고 반은 백신을 투여하는 거예요. 네. 왜 소금물을 하는지 몰라요. 설탕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식염수, 생리식염수를 넣는다는 네. 얘기죠. 그래서 이 소금물을 투여한 이 피실험자와 이 모더나가 만든 이 백신을 투여한 실험자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나서 이게 의학적으로 유효하다 그러면 이제 대량 생산한다 이런 건데 자 손은 누가 키우나 또 얘기해야 되냐 모더나죠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글로벌 J&J 뭐 엄청나게 많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려고 총력을 다합니다. 왜? 1착으로 한 회사가 그 과실을 다 먹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무려 이 모더나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1조를 줬잖아요. 개발하라고. 네네. 선금을 준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네네. 그죠?
그러면 이 1조 돈 이런 빅파마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수조 원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만드는 CMO. CMO로 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백신이라든지 바이오 의약품은 아무나 못 만든다는 거죠. 그 시설을 국제 규격의 FDA 승인을 받은 라인을 이미 깔고 있었던 회사한테 집중된다는 거예요. 네네. 아, 그런 의미에서 물론 이제 그 CMO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추세가 되고 그들에게 돈이 몰렸을 때 추가 증설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보면 아직도 성장에 어쩌면 초기 국면일 수 있다라는 게 어제 저녁에 이다솔 차장의 분석이었는데 사실 이 모더나를 사는 이 저는 모더나가 그 막대한 돈을 뿌려야 되는 위탁 생산 업체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생각. 네. 어쨌든 미국 증시가 어제 모더나의 삼상 개시 소식에 힘입어서 또 급하게 상승세를 시연했다는 소식도 함께 드립니다. 네. 아, 진짜로 어제 혹시 저녁 방송 못 보신 분들은요, 한번 꼭 봐 두시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저도 어제 계속 채팅하면서 봤는데, 아, 역시 이다솔 차장 대단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 금 관련 소식, SK 그룹 이야기, 그리고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이야기까지 네. 전해드렸고요.